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대만 포위한 중국. 대만 포위한 중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한 뒤에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어제 예. 중국이 미사일까지 쐈어요. 예. 어제 이제 낮 12시쯤부터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예. 완전히 다 포위해가지고 다 아, 군사작전이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북쪽하고 남쪽에는 이제 해상에서 공중훈련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북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그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NLA 같은 게 북방 한계선 같은 게 있습니다. 서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영토다, 영역이다. 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총을 쐈어요. 총을 예예예 예, 예. 음... 실탄 사격을 했고요. 예. 이제 가장 심각했던 거는 이제 그 동중국해 쪽인 이제 동남쪽 해역이 있죠. 대만의 동남쪽, 대만의 해역이요. 동남쪽, 중국의 예. 남동쪽. 예예 예, 예. 예. 거기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대만 영공을 통해서 날아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북한이 어 남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어, 한국 영국을 날아가지고 남해에 떨어졌다. 아 뭐이 정도로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대만의 그 영토를 거쳐서 대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서 그 반대편으로 떨어졌다. 반대편으로 떨어진 아.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을 날아가지고 예. 이게 떨어졌으니까 미사일들을 한 열한 발 정도 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저께 뭐 공중 구비기 뭐 포함해서 한백대 정도 군용기가 또 왔다 갔다 음. 하면서 군사 훈련 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동중국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한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 하면은 만약에 미군이 들어오면은 전쟁 유사시에 분쟁이 났을 때 미군이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건 미국 너희 들어오지 마라. 음. 우리 경고했다라고 음. 지금 군사 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 이 같이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낸시 음. 펠로시 의장이 가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이런 음. 것들을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해상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남쪽에는 가오슝인간 류추섬에서 불과 9.5km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오슝이 그러니까 대만이 북쪽에 타이페이가 있다면 남쪽에 가장 큰 도시가 가오슝이 또 그렇죠.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오슝의 어, 그럼... 9.5km 떨어진에서 해상 훈련했으니까 아. 멀리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 앞바다에서 예, 뭐 예. 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대만 수도 타이베이 인근 동북 쪽에서도 18.5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런 훈련이 벌어졌으니까 음. 뭐 소리가 들렸다든지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코앞에서 했다라고 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좀 짚어보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전에 펠로시 음. 아, 의장을 직접 만났어요 국회에서 예 그래서 대만 문제는 일단은 양국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예.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한국도 굳이 이 중국 대만 문제 끌려갈 이유는 없으니까 의제가 이제 그래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북한 문제 음. 확장된 어째 억제, 억제력으로 이제 양국 정부가 비,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국회에서 이제 뭐 한미 측이 국회 로텐더홀 안쪽에 있는 뭐 기자회견장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공동 발표를 한것 같은데 거기서 대만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 예. 한미에 관한 얘기들만 나왔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응. 이제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 이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을 하는데. 양 의회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거를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예고했고 음. 펠로시 의장도 안보 경제 거버넌스 이세 분야에서의 어떤 한미 양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사 안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도 있잖아요. 뭐 치포 동맹 이런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원칙적인 대화를 음. 발표를 한 거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만나진 않았습니다. 음. 음. 전화통화는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예. 오후 2시 반, 이제 먼저 국회의장을 먼저 만나고, 오창까지, 그러니까 점심까지 먹고, 그런 다음에 오후 2시 30분부터 한 40분 동안 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음.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바, 갖고 나가자 그러니까 음. 아이, 이, 아이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한 거죠. 다시 한번 음.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대만 얘기는 안 나왔고요. 다만 내용도 내용인데 이 형식에 대해서 원래 이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음. 이런 얘기들이 어제 이제 어, 어, 정치권에서 나왔잖아요. 어제 우리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깜짝 퍼포먼스로 만날 거다. 음. 여기에 내가 정치 구단이라는 그 별칭을 걸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결국 만나면 이루어지지 않았었군요. 그래서 구단에서 8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laughs> 안 만나서. 근데 이제 만나라는 압박을 하려고 예. 조금 이제 한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이를테면 보수정당 여당에서도 뭐 유승민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다 만났어야 됐다. 그래도 음. 뭐 휴가 중이라도 만났어야 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야당에서 음. 민주당 이런 데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안 만나. 하는 거 잘했다. 뭐 이런 음. 취지의 발언들이 나와서 뭐 여야가 바뀐 거야. 뭐 이런 보통은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여권에서 방해 방어하고 야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저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예. 이제 이렇게 안 만난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중국하고의 관계 고려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 휴가 중이었다라는 건데 그일련의 과정들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펠로시 의장이 밤 9시 반에 오산기지에 내렸는데 아무도 영접에 안 나갔다. 그래서 음. 왜안 나갔냐. 미국 측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네. 그럼 국회라도 나갔어야지 뭐 그래서 너네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여야가 좀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뭐 연극 그 시간에 연극 보고 또그 배우들하고 술 한잔 한 이거를 또 굳이 대통령실 의 홍보실에서 공개 사진을 공개를 네, 해가지고 이것도, 네. 이것도 굳이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는 거냐 이런 논란도 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한 가지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뉴스가 그 일본 분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고 싶다고 국회로 찾아왔었는데 네. 그과 정에서 국회 경의들한테 막 실려나가는 소동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의원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그때 이용수 제 인권 운동가와 펠로시 의원이 그때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둘이 만났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그때는 공동 성명을 하고 있었고, 근데 끌려나가, 이용사 할머니가 음.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가는 장면이 지금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요거 같이 한번 보고 가실까요? 내 줘봐! 내 줘봐! 이거 화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사람 죽인다니까! 사람 죽인다 이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국회 그 앞에 잔디 광장에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 방호 담당관실 직원들이 와서 이걸 막 끌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반발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예, 90세가 이제 넘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음. 이제 과잉으로 경호하다가 문제가 됐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속도 내는 이재명 수사.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경찰 검찰 수사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 사망을 했죠. 사십 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속도가 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배 씨. 그뭐 당시에 이제 의전에 담당했던 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네, 5급 공무원 예, 예. 예. 그 김혜경 씨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도 경찰이 곧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을 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또 음. 하나는 지금 예전에 이재명 의원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 아들과 관련해서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지 않고 경찰이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어.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씨 그 아들 이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가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루지고 있다 이런 좀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제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예.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어... 얘기를 했고 함께 해주시는 동지 여러분들. 때문에 자랐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심정은 드러냈고 그러면서도 좀 뭐랄까 음. 이 감성을 건드리는 듯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마디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날이나 이렇다면 굉장히 강하게 이렇다면은 이게 정치 개입하는 거다 이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사망한 A 씨가 (40대) 남성이 김혜경 씨이제 차량을 수행을 했고 운전을 했고 거기에 (1500만 원) (3개월간) (1500만 원) 지급까지 된게 이게 좀 해명 자체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다 운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음. 그 이후에 (JTBC에서) 그~ 김 씨한테 그 임금이 지급됐던 그 자료를 선관위 자료를 갖고 보도를 하니까 음. 어~ 이 사람은 선행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을 맞다라고 이렇게 말이 좀 해명이 바뀐 거죠 그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선행 차량 있고 후행 차량 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쨌든 근데 뭐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한 근데 해명이 이제뭐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쌍방울 예. 같은 경우에 변호사비 대납 부호 관련해서 이제 연관돼 있는데 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계좌 영장 유출할 혐의가 있는데 그 검찰 수사관도 어제 긴급 뭐 이제 체포를 해서 지금 어 전방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몇개 있어서 지금 수사가 8월 중에 이달 중에 지금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루비콩 강 건넌 이. 이준석 루비콘 강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그동안 이제 뭐그 섬이라고 해서 여의도 이제 정치권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을 이제 직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용피셜 그저께 용피셜이란 단어를 쓰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한데만 어제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는 아주 예. 대놓고 저격이었어요. 음. 뭐 이제 조선일보의 주피리 쓴 칼럼을 공유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때면은. 전 정부보다 낫지 않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 이례적으로. 과거에 그런 비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로 사실상 보고 그배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은 음.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인자를 세번 써라. 뭐 칼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이고 대통령이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에서 어, 이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어떤 악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게 맞다라는 증언을 들었다라고 칼럼을 쓰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음. 이준석 대표가 크게 반발하면서 메시지를 냈던 거죠. 그렇죠. 네. 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발언 자체도 부적절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부 총질이라고 이런 충언을 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게 맞느냐라고 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음.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1년에 있을 이준석 당대표 복귀를 막는 1년에 이제 비대위 출범, 이거와 관련해서 정통으로, 정면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윤핵관 지금까지 윤핵관만 가는 각을 세웠다면 이제는 대통령까지 각을 세우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어요. 집단소송. 예, 이게 네. 그러니까 효력정지 갖춰본 신청은 이준석 대표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당원들도 할수 있다고 제가 한 사회전에 네.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뭐 나는 국대다 일기에서 이제 부, 어,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제 오픈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논의를. 네, 천명 정도가 이제 카톡방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네.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와 논의를 한건 아니다. 신인규 대변인은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약에 그 효력 가정제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인용이 되는 기각을 해든 이런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거를 음.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김웅 의원도 들어가서 이제 이준석, 이준석 대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 대응을 같이 나서 주는 게 어떠냐라고 또 직접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오늘 지금 정국 상임 정국기가 열리고, 예.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 이제 정국기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요. 오늘 이제 열시부터 1 0시 반부터 시작이 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권에서 이제 비대위로 갈수 있느냐, 그리고 권한 대행이 아닌 직무 당 대표 직무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서병수 전국의 의장의 그동안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해진 의원이나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당규를 바꿔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오늘 올리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논의가 될지 통과가 될지 이거를 여부를 오전 중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비대위가 다음 주에 출범하는 이제 어, 과정으로 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혜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당원을 좀 바꿔서 그 자리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2부에그 어, 조혜진 의원이 직접 출연합니다 우리 어, 오늘. 원래 이제 육선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어서 어 조혜진 의원 그리고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같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나눴던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